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사역들이 다시 활기차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년 만에 다시 가게 된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도 그렇고요. 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뭐 구역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 기도 모임들, 뭐 우리 교육부 사역들, 뭐 교사 세미나도 있었고, 뭐 Five Days Club도 있었고, 뭐 한글 학교에서 우리 성경 읽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BBS 여름 성경 학교도 준비하고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분주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바쁘고 분주한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벌써부터 좀 힘들게 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나도 좀 동참해야 되는데 나도 함께 해야 되는데 난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디에서부터 어떤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여러 이 질문들 앞에서 그 대답을요 이 많은 사역들을 참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그 대답들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사역들을 시작해야 될지 그 대답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말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또 죽음을 짊어지고 있고 죽음에 넘겨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들을 세워왔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위한 염려에 내 마음이 눌려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뭐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이 깔아뭉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뭐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몇 번씩이나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 적어도 한 네 번 정도는 써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것도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 권면하기도 하고 뭐 그것도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내게 되지요. 뭐 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고와 또 고난과 또 비난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내적인 원동력과 또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원리,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따라 사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바울이 뭐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또 비난을 듣고 뭐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건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은요 강렬하게 이 원어를 보면 강렬하게 통제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뭐 컨트롤한다고 하기도 하고 컴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체를 휘어잡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늘 강건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강건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바울이 그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또 비난도 이겨내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이제는 바울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닮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담겨 있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겨 있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이유와 목적 어디에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고백할 때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우리도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맡겨주신 사역들 이리저리 감당하다가 좀 힘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합니다. 왜 힘 안 듭니까? 어렵고 힘들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강건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시면서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일어나야지, 열심으로 해야지, 열심으로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열정적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그 수고와 사역과 그 열정적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 힘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가득 차고 넘칠 때 그러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감격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섬기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멈추었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또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역 앞에서 뭐 두렵다거나 멈추어 섰다거나 시작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법 잘하고 있을 때라도 언제 어떤 순간에서라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은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떤 뭐 의무감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감동 정도가 밀려왔다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4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다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14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라고 말하는데 그 이어지는 말들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릴 만큼 아주 강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게 순간적인 느낌이나 감동에서 시작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1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는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뭐 바울과 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에 세상의 통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또 있어요. 여기 이어지는 바울의 그 생각한 결과를 하나 더 들어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생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요, 이런 비슷한 고백, 공통적인 헌신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웨크, 그 선교회를 만들었던 시티 스터디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 말입니다. 한국 선교에 헌신했던 루비 캔드릭도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당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지금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헌신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게 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를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한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그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 이 말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뭐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얼마나 경력이 좋은지,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데요. 뭐 A급, B급, 뭐 1등급, 2등급, 뭐 여러 가지 비교의 그 줄이 있죠.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자가 뭘 알고 떠들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이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면 이제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관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바울이야말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자아에 끌려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또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과거의 삶은 지나갔고 이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모든 그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속, 새로운 그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성도들을 보았어요. 이 관점으로 동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뭡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힘든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들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어.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입니다. 오랫동안 안 됐던 사람도 누구든지입니다. 다 포기하고 나랑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소망을 붙들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또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이 이제 소망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사역했기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를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역하고 반항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마음들, 죄짓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해결됐다.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그냥 화목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건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직분입니다. 19절 보시죠. 곧 이제 그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설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누가 그 죄를 담당했습니까?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이제 죄 용서받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반역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노라 소식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제 마음에 좀 궁금했어요. 2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게 왜 질문이 있었냐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미 됐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뭐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이 좀 어울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은요, 꼭 한 번만 주어져야 될 명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할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들에게 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은 이 화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생각할 때는 법정 요구니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일회적인 차원이 있지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계속적인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화목되어진 그 관계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야만
화목하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바탕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불화하고 나누어져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분열하여 다투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지 말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성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명령을 아주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대사, 그 엠베서더로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권면한다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보세요, 복음 전하고 또 세상에서 나아가서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 앞에서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힘들고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솔직히 얘기해보면 섬기다 보면, 주님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도 원동력을 잃어가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성도든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힘이 나오고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에 그 사역의 방향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에, 빚어나가시기에 아무도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자리로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